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핑카 엘 오리엔 말벡 2020, 말벡 레서바 2019, 말벡 그란 레서바 2018, 마지막으로 파이 2018 빈티지입니다. 핑카 엘 오리엔이라고 많이 보이는데요. 구글에 돌려보니까 오리헨으로 발음을 하였길래 저도 오리헨으로 통일할까 합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 와인으로는 영상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어서 한 번쯤 해야지 하던 차에 제 셀러에 이미 작년 7월, 2021년 7월부터 사서 모아둔 라인업이 보시다시피 벌써 4병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핑카엘오리엔.com에 들어가면 뒤집어진 물음표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에 넣고 돌려보니 당신은 나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다행히 아래 영문이 같이 있어서 아, 이게 법정 연령에 대한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크하고 들어가 봅니다. 험준한 아르헨티나의 산맥, 아마 안데스 산맥이겠죠. 산맥을 배경으로 하늘에 봐도 거칠어 보이는 붉은 기운이 도는 자갈밭 위에 11병의 와인을 차례대로 놓고 촬영한 사진이 반겨줍니다. 접속한 지역을 고려를 한 것인지 영문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영문 사이트와 에스파니어 사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핑카 엘 오리헨은 남미의 최대 식품 기업인 왓츠 소속으로 되어 있는 와인 전문 회사인 캐롤리나 와인 브랜드 소속의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해발고도 평균 1200m, 낮은 지대라고 해도 1000m이고 높은 지대는 1500m가 넘어가는 아르헨티나의 우코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속리산 천왕봉의 높이가 1058m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위에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북한산이고, 그 높이가 837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북한산의 1.5배 위에서 농사를 짓는 셈이에요. 모든 와인에 암모나이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12억 년 전. 그때에는 안데스 산맥이 바다에 잠겨 있었고, 아직도 산맥 곳곳에서 화석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했다라고 합니다. 와이너리의 수석 와인메이커는 곤잘로 벨탈센인데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칠레에서 농경학 학위를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의 보르도와 랑톡루시옹, 미국의 나파밸리, 호주의 아들라이드 힐과 맥라렌벨, 스페인의 캄포를 거치며 유명한 와이너리에서 수석 와인메이커로서 경력을 쌓아왔고요. 2007년 아델레이드에서 양조학으로 석사까지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2009년에는 캐롤리나 와인 브랜드로부터 핑카엘 오리헨의 수석 와인메이커 그리고 전무이사가 되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네요. 와이너리의 빈야드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라 에스페란자 에스테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눈이 녹아서 흐르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데 이 지하수는 지표면으로부터 160m 아래에서 흐른다라고 하네요. 토양은 비옥도가 낮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생산량에 좀 제한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면적은 210헥타르이지만 현재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140헥타르라고 합니다. 재배하는 품종은 말벡을 필두로 해서 카베르네 쇼비뇽, 카베르네 프랑, 피티베르도, 샤도네이, 그리고 비오니에를 경작한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비오니에가 과연 어떤 느낌일지 약간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총 5개의 라인업으로 분류는 하고 있어요. 파리에탈레스 라인으로는 샤도네이, 말벡 로제, 말벡, 그리고 카베르네 쇼비뇽을 두고 있고, 레세르바 라인으로는 토론테스와 말벡, 카베르네 쇼비뇽이 있습니다. 안데스 블렌드라는 라인은 단한 종류, 안데스 블렌드만 있고요. 그란 레서바 라인에서는 말벡과 카베르네 쇼비뇽, 마지막으로 파이, 라인업도 파이, 딱한 종류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벡 로제랑
토르테스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마실 와인을 차례대로 보면 먼저 말벡입니다. 붉은 과일의 노트와 바이올렛, 바닐라, 시가의 향이 느껴지고 블랙베리 같은 검은 과일의 맛, 미디엄 볼륨의 실키한 타닌감이 산미감과 균형을 이루면서 피니쉬가 길 것이라고 하네요. 해발고도 1000m에서 경작한 포도로 만들었으며 헥타르당 15,000kg, 15톤을 수확한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바틀이나 리터 단위가 아니고 톤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음 온도는 15도에서 17도로 권장하고 있으며 고기, 파스타, 치즈를 어울리는 음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26에서 28도에서 7일에서 열흘간 발효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굽지 않은 프렌치 오크 칩이랑 접촉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컨택 시켰대요. 네, 발효 단계에서 오크 칩을 넣었다고, 구워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크 칩을 넣었다고 테크 시트에 당당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레서바의 경우에는 강건한 바이올렛 색상이 인상적이며 붉은 과일의 노트와 바이올렛, 바닐라, 시가의 향이 느껴지고 블랙베리 같은 검은 과일의 맛, 미디엄 볼륨의 실키한 타닌감이 산미감과 균형을 이루면서 피니시가 길 것이라고 하네요. 이 문장 어디서 들어봤는데 싶으시다면 정답입니다. 네, 말베개서와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텍스트 바이 텍스트로 비교를 해봤는데 중간에 엔드가 하나 들어가는 거 말고는 완벽히 똑같은 문장이더라고요. 라 에스페란자 에스테이트 싱글 비냐드라고 하며 해발고도 1200m에서 경작한 포도로 만들었고 수확량은 말벡보다 줄어서 헥타르당 10,000kg, 10톤이라고 합니다. 시음 온도는 말벡과 동일하게 15도에서 17도로 권장하고 있고요. 지방이 적은 살코기, 크리미한 버섯 소스, 녹인 치즈, 그중에서도 블루치즈가 잘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제임스 서클링 93점을 받았다고 하고요. 26에서 28도에서 열흘에서 12일 동안 발효를 하였고, 원액의 30%는 다양한 수준으로 토스팅된, 다양한 데그리에서 토스트가 된 프랑스 오크 배럴과 접촉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그라누레 세르바의 경우에는 강렬한 보랏빛을 보여주고, 바닐라와 화이트 초콜릿의 아로마가 인상적이며, 감초와 검은 과실의 노트가 복합적이다라고 합니다. 약간의 달큰함이랑 강건한 볼륨감, 목재의 뉘앙스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짭짤한 느낌은 적어도 10년 이상 숙성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라 에스프란자 싱글 미냐드이며 해발고도 1200m에서 경작한 포도로 만들었고 수확량은 더 줄어서 헥타르당 6000kg, 6톤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어느새 말베액의 40% 수준까지 생산량이 내려갔습니다. 시음 온도로는 동일하게 15도에서 17도를 권장하는데 특이하게 디켄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운 바베큐, 파스타, 하드치즈랑 어울릴 거라고 하며 제임스 서클링 92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상의 송이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확 과정에서 손수 선별하였고 3일간 침용 과정에서 펌핑 오버 앤 펀칭 다운, 그 뒤로 2주 동안 추가 발효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프랑스산 혹은 미국산 오크 배럴을 25% 정도 이용을 해서 10달에서 12달 정도 숙성을 하고 병입해서 6개월 정도 추가 숙성 후 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파이의 경우 말벡과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를 블렌드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블렌딩 비율은 매년 달라진다고 해요. 초콜릿과 검은 과실 잼의 노트가 있고 입 안에서는 균형 잡힌 타닌감과 구조감이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라 에스프란자 싱글 비냐드이며 해발고도도 마찬가지로 1200m, 수확량은 더 줄어서 헥타르당 5000kg, 5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시음 온도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디켄팅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음 온도는 동일하게 15도에서 17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운 바베큐와 파타고니아산 양고기, 양념이 가미된 치즈와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4월 말에 수작업으로 수확한 포도 등을 중 최상의 포도만 손수 선별해서 5일 동안 저온 침용한 뒤 26에서 28도 사이 온도로 2주간 발효한다라고 합니다. 발효에는 만들어진 후 최초로 사용하는 프랑스산 미국산 오크 배럴만 이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16개월 정도 숙성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블렌딩하기 전에 한번더 각각의 배럴 중에서 최상의 배럴만 선별을 한다고 하고요.
필터링하지 않은 상태로 병입을 해서 2년간 더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서처에서 보면 말베액의 해평가는 11,278원입니다. 제가 2021년 9월에 9,8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해평가의 85% 정도로 구입을 한 거고요. 크리틱 스코어는 85점이라 약간 불안하긴 한데 평가자가 한 명이니까 크게 비중을 두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소고기와 사슴고기를 추천하고 있고요. 레세르바의 경우 레이블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살짝 다르긴 한데 해평가는 14,500원이고 저는 15,800원에 구입을 했으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시 나쁘지 않고요. 5명이 평가를 했던 크리틱 스코어는 89점으로 앞에 85점보다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울리는 음식도 동일하게 소고기와 사슴고기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라넬세르바의 해평가는 25,778원이고 저는 25,000원에 구입을 했고 3명이 평가한 크리틱 스코어는 91점으로 점점 점수가 늘어나곤 있네요. 이제 숙성 기간이 늘어나고 연간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평가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어울리는 음식은 역시 동일하게 소고기와 사슴고기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파이의 경우에는 와인서처에서는 구 버전 그리고 이제 파이도 약간 등급이 나뉘어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상골이랑 지금 여기 있는 하이 얼티튜드 비냐드로 나뉘어 있던 것 같은데 이제 구 버전의 라벨을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가는 78,944원이지만 저는 54,900원에 구입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와인서처에서는 2009년 혹은 2010년의 빈티지이다 보니 지금 여기 있는 2018년 빈티지랑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크리틱 스코어도 18명의 평가에서 89점이 나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와인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2009년, 2010년은 현 와인 메이커의 손이 거의 안 닿았다라고 봐야 될 거라서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도 얘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비비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비비노 평균 소매가는 46.18달러라고 하니 거의 제가 구입한 가격이랑 유사한, 제가 조금 더 높게 구입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비비노 기준으로는 308명이 평가해서 4.3점을 주었는데 이제 빈티지별로 보아도 꾸준하게 4.3에서 4.5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베리와 자두, 그런 검붉은 과일에 대한 뉘앙스를 16명이 소개해 주셨고, 담배, 바닐라, 오크를 8명, 얼씨함과 가죽향을 8명이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 촬영을 한 뒤로 약 15분 정도 경과를 했는데요. 말백은 영상을 찍기 직전에 7시에 오픈을 했고, 레세르바는 6시 30분, 그랑레세르바는 6시, 파이는 5시 30분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파이의 기준으로는 거의 1시간 45분, 1시간 50분이 지나 있는 상황이고요. 앞을 차례대로 마시고 나서 접하게 되면 2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일 거예요. 그동안 잠브리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파이의 경우를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제 따르고 났을 때 되게 재미하고 어떤 초콜릿 하면서 덜 풀린 타는감이 서늘하고 날카롭게 내려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동굴 같은 느낌? 이제 동굴 중에서도 이제 얼음 동굴 같은 그런 선뜩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뒤로 재미한 게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이제 그라넬세르바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파이 대비 좀더 재미하고 좀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가볍게 무거운. 그러니까 파이가 다크 초콜릿이면은 그라넬세르바는 밀크 초콜릿에 버터가 들어간, 즉 다크 초코에서 밀크 초코로 넘어가니까 약간 가벼워지긴 하는데 버터가 들어가서 다른 뉘앙스의 무거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뒤로는 차례대로 이제 이 그랑르세르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좀더 재미하고 좀더 가벼워지는,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말백 먼저 시음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말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여기 있는 와인 중에서 말백이 안 들어간 건 없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진행을 해보면요. 먼저 색상은 네, 뭐랄까 그냥 딱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전형적인 레드 와인인데, 레드 와인 중에서도 약간 이 바닥이 나무 색상이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보랏빛에 가까운 계통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와우, 코가 뻥 뚫리는, 와우. 되게, 이제 숨을 쉬다가 콕 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보라색의, 어떤 보라보라함, 보라색 가루의 느낌?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요. 되게 제비꽃? 이런 느낌도 있고, 보라색인데, 보라색에서도 약간 검은색이랑 붉은색으로 좀 분기해서 봐도 될것 같은? 그런 코에서 색감이 느껴져요. 뭐지? 그러면서 은은하게 약간 그 묘한 숙성된 꽃순내? 그런 것도 좀 있고, 약간의, 아주 약간의 가죽향? 이런 것도 좀 있고, 뭔가 나무가 그렇게까지 고생한 것 같지는 않은? 네, 그런 느낌? 되게 적당히 잘 자란 되게 스페인 그 그르나슈 같은 느낌, 가르나차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와, 되게 뻑뻑하다, 쨍그라다, 되게 그 오래 놔두고 싶다 이런 느낌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와, 입에서는 되게 짜릿하게 들어오네요. 워호. 와, 이 와우, 이 향에서 느꼈던 보라색이 이제 붉은 과일로, 네, 아까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분기한다라고 했는데, 되게 그 입에서는 약간 실 정도로 붉은 과일의 어떤 그런 느낌? 되게 와, 그 딸기 바나나 주스인데 딸기를 좀 많이 넣은 딸기 바나나 주스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그 바나나의 그 부들부들함도 약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두 계통. 와, 타닌감이 높은 게 아니고 타닌감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쉬어요. 굉장히 쉽니다. 이게 신맛 때문에 타닌감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느끼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지? 왜지? 자, 이제 그란르세르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지?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백에서는 되게 그 보라색이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분기할 정도로 천방지축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레세르바까지만 봐도 차분하게 섞여서 잘 흘러요. 이 검은색에 가까운 보라색? 그런 뉘앙스이고, 지금 잔을 들어서 색상을 봐도 확연히 아까의 말백보다는 제 눈에는 조금 더 검보랏빛에 가까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가죽향이 되게 짱짱하게 잘 풀려나와요. 괜찮네. 입안에서는 훨씬 정제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둘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똑같은 표현을 붙였지? 이게 지금 이 레세르바에서는 확실히, 아, 이게 미디움 바디의 실키한 탄닌감,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까의 말백은 천방지축 뛰놀았는데, 얘는 되게 차분하게 착 가라앉아서, 진짜, 정석적으로 만든 아르헨티나 말백의 느낌? 네, 그냥 딱,
얘가 지금 제가 한국에서 구입가 15,800원이니까 그 정도의 말백이면 이제 우수한 경쟁자인 트라피체가 있거든요. 근데 트라피체 말백을 마셨을 때도 딱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에요. 되게 무난하게 딱잘 만드는 오, 괜찮아. 중간중간 이 초콜릿 같은 느낌도 있고, 바닐라 같은 느낌도 있고, 플럼의 느낌도 살아있고, 그러면서 입안에서 탄닌감이나 바디감이 과하지 않고, 아까 말백에서는 이제 그, 목 안쪽을 이 콕콕 찌르는 듯한 이 전형적인 침엽수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레저바에서는 그런 느낌도 많이 정제가 됐어요. 되게 입 안에서 맛이 딱 완결이 되는 그런 느낌? 아무튼 지금 이 레서르바는 앞에 말백보다 훨씬 괜찮다. 다만 이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굳이 굳이 찾자면은 이 타닌감이 실키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처음 한 두세 모금 정도 때의 실키함이고요. 그 뒤에는 뭔가 아쉽게 뒤에가 헛헛해요. 그 말백이라는 품종 자체가 되게 그 단일 품종으로 뒷맛에 그뚝 떨어지는 저는 그냥 말백이 이 코르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코르크가 요렇게 이제 입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 입에 코르크를 요렇게 이렇게 먹는 느낌인 거죠. 즉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크게 빡 하고 들어오는데 이 맛을 느껴가다가 뒤에서 맛이 뚝 끊기는 이런 맛, 저런 맛, 이런 맛, 저런 맛, 이런 맛, 저런 맛, 뚝! 하고 이제 맛이 여운이 남지 않고 맛이 뚝 끊겨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실키하게 잘 넘어온 것 같았지만은 그 탄닌감이나 그 구조감이 뒤에서는 그냥 붕 떠요. 이 산미감도 붕 뜨고, 왜냐면 앞에 과일 맛이 길게 가질 않거든요. 과일의 어떤 그 과일의 당미, 과일 단맛이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허공에 뜨는 거예요. 과일이 이어지면은 산미감이 그 과일이랑 연계가 돼서 어떤 다른 과일의 장르로 넘어갈 수라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점에서는 살짝 아쉽지만 뭐 15,000원짜린데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0분, 33분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그라운드 레서바는 6시 오픈을 했으니 지금 1시간 반잔 브리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에서는 요렇게 이어지는 이세 가지의 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같은 말백이라는 품종이니까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이제 그 검은색과 빨간색이 이만큼 격이 벌어졌으면 여기서는 확그 격이 좁아들었고 여기서는 서로 섞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색상에서 약간 붉은 기운이 강한 보라색이 돌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네, 좀 붉게 보여요. 여기 보이는 약간 이런 붉은색, 요런 계통의 붉은 색상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향에서도 확연히 이제 플럼, 자두의 느낌이 강하고, 지금 1시간 반을 잠브리딩을 했는데도 놀랍게도 아직 덜 열린 느낌이에요. 와, 신기한데, 이건, 네, 덜 열린 느낌이에요. 지금 1시간 반 잠브리딩이면 어지간한 거는 뭐 제가 막 고가에, 혹은 이제 빈티지가 오래된 이런 걸산게 아닌데도, 와, 신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러면서 착 가라앉았어요. 이 우디함으로 가라앉은, 즉 여기서는 벌어졌다, 여기서는 좁아졌는데 여기서는 착 가라앉아서 우디함이라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래서 향으로는 셋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양조 과정에서 뉴 오크, 그러니까 이제 뭐
프렌치 뉴오크, 이들은 아메리칸 뉴오크, 뉴오크를 25% 정도로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위스키가 됐든 꼬냑이 됐든 와인이 됐든 이런 거랑 처음 접하는 오크통은 그 오크통이 토스트된 그 뉘앙스를 100%다 뿜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샴페인으로 치면 큐베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25%를 썼으니 이런 식으로 되게 우디하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우, 향에서는 되게 착 가라앉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약간 말백 같지 않아요, 향은. 근데 또 말백이 아니면 또 이건 어디에 뭐냐라고 하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약간 그어 아마로네? 아마로네 쪽이랑도 헷갈릴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이제 우디 아마로네 자체가 이제 나무 대나무 발 위에서 말리는 그런 공정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의 제 컨디션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입안에서는 드디어 약간 그 초콜릿 계통의 그 달큰한 그런 캐릭터로 떨어지고요. 뒷맛도 괜찮아요. 뒷맛도 드디어 이제 이 초콜릿이라는 캐릭터가 생기면서 이 탄닌감이랑 구조감이 뒤에서 뚝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 초콜릿은 초콜릿인데 이제 저희 뭐 백년초 초콜릿이나 이런 과일 들어간 초콜릿 있잖아요. 딱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두 초콜릿 그런 게 있다면 약간 그런 계통일 것 같고요. 확실히 자두 향이 이제 좀 길게 이어지면서 목넘김 이후에도 아 자두라는 과일이 있구나. 아, 과일의 피니쉬. 앞에 둘에 비해서는 피니쉬가 확실히 길고, 아, 내가 뭔가 과일로 만든 술을 마셨구나. 이제 딱 이런 느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아직도 이 말백에 어쩔 수 없는 그, 아르헨티나 말백에, 뭐 칠레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그 풋풋한 풀내음. 이거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얘는 뭐, 어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어우. 와, 그러면서 역시 짱짱해요, 입안에서. 이 응축돼 있는 약간 그 과일의 단맛이나 어떤 산미감이나 이런 게 결정화되어 있는 느낌? 풀리지 않은 느낌? 이거는 이제 뭐 디켄팅이나 이런 이슈라기보다는 진짜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한 지금 2022년이니까 이거를 한 5년 정도 뒤에 혹은 진짜로 한 10년 정도 뒤에 마신다면은 이 응축되어 있는 결정화되어 있는 것들이 안에서 푹 풀려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되게 빨간 축에 속하고요. 이제 요렇게만 놓고 보자면은 으짜 요렇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이제 말백보다 이 빨간색이 결이 진하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레세르바랑 비교를 해도 네 제가 봤을 때 빨강이 좀더 진하고 좀더이 호박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보면은 이제 이 그라네사바보다 좀더 빨간색이 진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그 팬톤 컬러나 이런 걸로 다 알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 뭐지? 향에서는 말백과 레세르바, 그러니까 레세르바와 그랑르세르바 사이 어딘가예요. 되게 그냥, 그냥저냥 약간 검붉은 과일? 그냥
이제 그랑르세르바야사로 약간 우디함도 있었는데, 우디함은 되게 차분하게 저 끝자락 어딘가에서 우디함은 올라오고요. 왜 이렇게 강하지 않게 올라오지? 아, 그러면서 되게 그 까베르네 쇼비뇽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 매캐한 느낌? 네. 이게 이제 이 매캐한이라는 게이 파이의 경우는 전부 다 뉴요크만 썼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렌치 뉴요크든 아메리칸 뉴요크든 다 뉴요크로 썼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토스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 매캐함이 약간 그 진짜 차콜?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코 안을 그냥 제 코도 매캐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물론 그러면서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이 탄탄하게 받쳐줘서 그 매캐함이 그냥 뭐야 연기냐 뭐 스모키야 이런 건 아니고 되게 과일 같은 그런 매캐함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제 컨디션에서는요. 그러면서 그런 향이 싹 끼치다가 가라앉은 뒤쪽엔 되게 강건한 느낌? 되게 넘실넘실하는 고래 같은 느낌? 되게 몸집이 큰저 고래나 상어는 좀 너무 그렇고 고래같이 몸집이 커다란 생물의 그몸 한쪽에서 나오는 이제 이눈 앞에 고래가 쫙 지나갔는데 그 고래가 지나가면서 나오는 그 물살에서 풍겨지는 그 거대한 생명체의 그런 느낌? 네, 그런 게확 느껴지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고래 비유를 했던 와인들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가장 최근이 아마 그폴 로저의 퀘베 서 윈스터 처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얀 고래. 근데 이제 이 윈스터 처칠의 고래는 눈앞을 지나가는 뉘앙스가 아니라 하얀 고래가 저그 수평선 위에서 분무하는, 네, 그 숨기둥을 내뿜는 그런 뉘앙스를 느꼈다면, 여기서는 좀더 직설적으로 그런, 좀 이런 생명체가 바로 옆을 지나가는 그런 좀 짱짱한 느낌이에요. 아, 얘도 디캔팅보다는 얘도 한 5년, 10년 숙성해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와우. 오, 오. 와. 입에서는 이제 그랑르세르바 때처럼 이제 초코초코한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만은, 까베르네 쇼비뇽이랑 시라를 섞어서 그런지 그 뒷맛에 허브한 느낌을 딱 잡았어요. 이제 뒷맛에 허브스러운 느낌이 말백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이 파이는 말백의 느낌을 거의 안 나게 분명히 얘도 목 넘긴 이후에 약간 그 파스락파스락한 혀를 까끌까끌하게 놀리는 그 허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브가 아니라 그 까멜 쇼비뇽의 탄닌감인 것처럼 잘 감춰놨어요. 와. 오. 그래서 첫 맛은 말백인데 뒷맛은 말백이 아니에요. 첫 맛은 그냥 딱 앞서의 뭐 정말 러프하게 보면 앞서의 말백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걸 보면 이 둘의 사이 어딘가 인 그런 말백인데, 그 말백의 느낌이 입천장 한번 쿡 치고 들어가다가 묵는김을 할 때에는 말백의 느낌이 이렇게 말백이었으면 뒷느낌도 말백이어야 되는데, 인데 뒷느낌이 말백이 아니라 까베르네 쇼미뇽이랑 슈라의 느낌으로 눌러 찍은, 네, 뒷맛이 허브의 느낌으로 그렇게 화하게 올라오는 거를, 아, 이거는 허브가 아니고 까베르네 쇼미뇽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까베르네 쇼미뇽입니다 하고 확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말백이 오래 숙성이 되면 그 허바스유스라는 느낌이 좀 가라앉는데, 동시에 얘는 까베르네 쇼미뇽이 섞여 있으니까 까베르네 쇼미뇽이 풀어지면서 되게 과일과일한 풍미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거 오래 숙성된 걸로 먹으면 어떨까 진짜 궁금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